한의사 김재중입니다. 10강 현대인의 필수 양생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질환. 우리가 응급질환이라고 한다면은 양방이나 뭐 어디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떠올리는데 그것 말고도 전통적인 응급질환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단, 병원에 가기 전까지 실시해야지 이런 방법만 믿고 행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죠. 이 뭐 반의식 상태라고 할까? 졸도했다든가 뭐 정신적인 쇼크를 받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혼절했다고 할까? 그런 상태 같은 때는 손끝 발끝을 아픈 만큼 주물러든 게 좋습니다. 기혈이 통하죠. 그거 해서 해롭지는 않습니다. 갖는 의미가 실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십선혈이라고 이 손끝 발끝에 발끝은 아니고 손끝에 여기를 바늘로 찔러가서 피를 빼면은 어떤 응급 증상이든지 그게 좋아집니다. 이것도 이것 때문에 나빠지지는 않죠. 그리고 특히 중풍이나 뇌 이 그 막 그 저 일혈로 쓰러진 사람은 약도 없고 뭣도 없을 때는 물론 이것도 하지만 바늘로 콧구멍을 찔러서 코피를 나게 하면은 엄청 도움이 되죠. 우리가 몸에 있는 열을 내보내는 그 기능을 가진 게 소변, 대변, 코피, 생리 그겁니다. 그 뭐 저 양의사인데 한방에 정통하신 서울대 교수 이명복 박사님이 쓰신 책에 의하면은 자기는 중풍 환자가 오면은 무조건 하여튼 관장을 해서 뱃속에 오래된 숙변을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열이 떨어지는 거죠. 해서 나쁠 거 없죠. 그만큼 이 소변 대변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는 코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코피가 나면은 막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소변 대변이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막는 거나 똑같아요. 저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공부 많이 했다든가 고민했다든가 그럼 코피가 툭툭 떨어지면 그걸 막는데 저는 안 나올 때까지 숙이고 계속 떨어지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몇 방울 코피 더 나왔다고 해서 크게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분들은 저는 절대 강력하게 양방적인 치료를 권합니다. 이런 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굳이 소용이 있다면은 이 중에서 손끝 발끝 주무르는 거 그것만 소용이 있지 나머지는 그다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아주 그 유효한 방법 저체온증이죠. 가끔 이 시내 이렇게 뭐 전철이나 뭐다 이렇게 보면은 여자분이 막 쓰러져가지고는 막 의식불명, 막 반의식 상태로 있는데 얼굴 하얗고 제가 이렇게 맥을 보면은 아주 몸이 냉해요. 온기가 없어. 그냥 이 원래 몸이 찬 여잔데 갑자기 더 냉해지니까 그게 의식불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게만 하면 됩니다. 손을 주무르더라도 뭐 좀 자기 손을 이렇게 이렇게 비벼갖고 주무르고 손이 따뜻한 사람이 주무르면 좋고 그 다음에 핫팩 같은 걸로 아랫배 같은 걸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만 해도 깨어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한의학적으로 소음이라고 있는데 뭐 또 제가 시간 관계상 긴 얘기는 못하겠고 소음이는 인삼, 홍삼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자, 인삼, 홍삼만 먹으면은 나는 몸이 좋아진다. 그것은 몸이 찬 사람들한테 인삼, 홍삼이 맞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정말로 어떤 부작용 없이 좋기만 하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 저체온증이라도 추운 상태에 있다가 더운 상태로 왔다든가 또 막 그 찬 데 있다가 갑자기 분노 폭발해서 몸에 한과 열이 섞여버린 경우들 기가 몸 한쪽은 차고 몸 한쪽은 열이 있는 경우들은 약도 열과 한을 합한 약을 써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음양 음양탕이라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씩 섞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잘못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반씩 섞어 먹으면 더 안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의학 책에는 정반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원리적으로 나는 책에 나온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이라는 것은 차가운 물이고 양이라는 것은 뜨거운 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몸을 중화시키고 화해시키는 거, 경락을 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나 약에 중독된 경우들 뭐 여러 가지 무슨 병에는 무슨 약 뭐 그렇게 외울 거 없이 검은콩 삶은 물이나 북어 삶은 물 이것을 음식이나 약 중독됐을 때 먹으면은 즉시 해독이 되고 농약이나 화학약품은 생맥두 갈은 물을 먹으면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뭐 비상 먹고 자살한다든가 농약 먹고 자살을 나온 사람들한테는 이 생맥두 즙을 이렇게 먹였는데 그것이 아주 그 좋은 방법이고 효과가 있었죠. 그러므로 이 해독의 효과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양약이든 한약도 해독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양약이든 한약이든 그런 거 먹는 중에는 북어국이나 뭐 콩나물국, 녹두나물 이런 해독작용이 있는 그 식품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권장식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권장식품은 제가 모든 그 양생학 한의학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보약, 단방보약 그걸 권장식품으로 꼽았는데 그것은 어느 체질, 어느 누구한테도 맞는 약들이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한 거죠. 이 중에 인삼, 홍삼, 녹용이 안 들어간 이유는 이것은 안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권장식품이라고 한 것은 누구한테든지 맞는 거죠. 또 이걸 먹고 어떤 부작용이 났다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모든 그 양생밥이나 한의학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식품이 거승자. 이건 검은 참깨입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뇌 기능을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중풍 후유증이 있는 사람은 이걸 먹으면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번 쪘다가 9번 햇빛에 말려가지고 먹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볶아서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오디 뽕나무 열매 요즘 많이 이거 뭐 시중에 이렇게 구경할 수 있죠. 이것이 신장을 강화시키고
이 체력 강화에 누구한테든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신장은 누구든지 강화해도 그 이상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무한적으로 보호라고 그랬어요. 3번 구기자. 이것도 몸을 보호하는 건데, 얘 몸이 조금 차면서 간경이 나쁜 사람, 그리고 열이 있다고도 구기자 정도 먹는다고 해서 뭐 나빠지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꿀. 이건 어느 체질이든지 다 맞는데 하체 기능을 좋게 하죠. 대장 기능을 좋게 하면서 위기능도 좋게 하고 원기도 생기게 하죠. 근데 꿀은 반드시 한번 끓여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연밀이라고 하죠. 연밀. 또 하나, 요게 바로 요즘 말하는 요크루트입니다. 진한 요크루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 팔상록에 나오는 그 타락죽이죠. 이게 우유를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하면은 뭐 한 섬에서 한 서너 대 정도밖에 안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맛이 굉장히 좋고 몸에 누구한테든지 좋다 그거죠. 근데 약간 몸을 차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몸을 차게 하진 않고, 몸이 차가운 사람은 꿀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따뜻하게 하더라도 하초를 따뜻하게 하니까는 이거와 같이 먹으면 그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조금, 이건 한, 책의 근거를 해서 자신있게 권하는 거니까는 뭐 여러분들 믿어도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 개인적으로 권하는 게 있는데, 우리 흔하게 가장 구경 많이 할 수 있는 게 마조바. 이것도 신장을 좋게 해요. 근데 먹어보면은 말린 것보다도 생으로 된 그 마침 먹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3배, 4배 이상 효과가 있어요. 마는, 이게 사실은 고구마, 감자, 마, 이게 같은 저 혈통인데, 이게 가장 저 원조격이죠. 그리고 마를 살 때는 이 야생마가 좋은데, 야생마는 굉장히 못생기고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효과 있는 마는 잘라보면은 이 안에 진액이 많이 이렇게 그냥 끈끈한 그 액체풀 같은 게 있는데, 자연산 겉모양이 훌륭하고 꼬부라지지 않은 것은 이 끈끈한 진액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끈끈한 진액이 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삼, 홍삼이 안 맞는 사람한테 좋고 또 누구한테든지 몸에 맞아요. 그리고 천마가 있는데, 천마는 뇌를 맑게 해서 뭐 진찰을 안 해봐도 누구든지, 안 해보고 써도 누구든지 천마 먹어가지고 부작용 났던 사람은 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뭐 저 관광지나 어디 가면 뭐 천마 뭐 무슨 뭐 제품 같은 거 파는데, 이 관광지나 뭐 이런 식품으로 파는 것들은 대개 약성이 중성들이죠. 중성. 몸을 따뜻하게 하지도 않고 차게 하지도 않는 그런 성품들이기 때문에 누가 먹어도 되게 맞는 것들이에요. 그 대신 한쪽이 치우친 거, 덥게 한다, 차게 한다는, 맞으면은 진짜 좋지만 안 맞으면 또 해가 되죠. 옛날에
치약 3푼 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오를 시자죠. 오른 약은 30%의 독을 지니고 있다 그거죠. 우리가 독성이 없이 평이한 양을 원하는데 그런 경우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없어요. 뭐 영화에서 보면은 아주 그저 적진에 뭐 특공대로 보일 때 그냥 뭐 죄수들 뽑아서 그러는데 평상시에 무난한 성격 가진 사람들은 그 일이 맞지 적진에 가가지고 적을 쳐부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이 맞죠. 그런 그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약도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어떤 한쪽에 치우친 약이 맞을 때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평이한 약만을 고집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겪어봤지만 감초만 뭐 해서 건강식품 판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건 완전히 중성이기 때문에 어디다 써도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는 않아요. 뭐 어디다 쓰느냐? 여러 가지 한약을 섞어서 약을 끓일 때 감초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과 독성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차로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작설차라고 하죠. 뭐 이게 저 이 전통차, 이것이 해독작용이 있고 이뇨작용이 있고 이 심폐의 열을 떨어뜨리게 하죠. 그러니까는 이 작설차 같은 것들을 하면 좋은데 이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봄에 그 처음 비가 내리기 전에 자른 것을 우전이라고 하는데 작설이란 것은 그 차 끝에 잎이 그 참새 혀처럼 돼 있다고 해서 작설이죠. 이게 좀 더 정확하고 좋은 명칭은 우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그 같이 따든가 좀 늦게 땄어도 그 밑에 줄기 쪽으로 온 것은 보이차라고 하고 차 따가지고 그 발효시킨 것은 우롱차라고 하죠. 오룡. 오라는 건 까마귀 오자인데 색깔이 검다 그거죠. 근데 뭐 고급으로 치지만 취향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것이 더 좋다고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평상시에 차로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커피 홍차만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쌍화차 뭐 그것도 알고 있는데 많이 먹는 것이 있다면은 저는 그 황정차를 권하고 싶어요. 그게 밋밋하면서 좀 감자 끓인 분위기 같은 게 나죠.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든지 맞고 몸을 편안하게 하죠. 또 하나 저는 양생학에서는 신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주로 뭐 신장하고 심 두 가지만 갖고 언급을 하지 뭐 다른 장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별로. 그러니까 신장을 좋게 하는 것이 무언가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연구를 했는데 예. 포도 블루베리 땅콩, 잣, 호두. 특히 호두는 한약 질 때 처방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드신다면은 건강에 많은 하여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양생학에서는
이 심과 신 두 가지만 갖고 따지는데 이 심을 좋게 하는 약은 극히 드물고 이 신장을 좋게 하는 약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먹으라고 했어요. 예, 대표적인 것이 포도, 블루베리, 땅콩, 잣, 호두, 뭐 아몬드도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참깨도 들어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드신다면은 이건 체질과 관련없이 누구든지 좋아지죠. 신장이 좋아지면은 뼈가 좋아지고 치아가 좋아지고 뇌가 좋아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게 같은 계통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번으로서 10강을 마치고 제가 이 아쉬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해 주고 싶었는데 뭐 사정이 그렇지 못했고 또 기회가 나면은 다음에 어떤 거 좋은 내용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그런 그 기회를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